고객을 직접 찾아다니며 상품을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험설계사나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데요. 그중 하나가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하는 거래요. 머리카락을 만진다거나 옷을 웃을 때 입을 가린다거나. 단, 너무 대놓고 따라하는 건 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나도 그런 버릇이 있다는 듯 은근하게 따라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상대방이 나랑 같은 행동을 하면 이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안도감을 느낀대요. 내 행동이 나쁘지 않다고 지지해준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내 편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내 얼굴은 나도 보는데 나보고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말해주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속는지 알면서도 그 옷이 내게 딱 어울린다고 말해주는 사람에게 옷을 사고, 다리 떠는 버릇은 고쳐야 되는 건 알지만 나처럼 다리 떠는 사람 앞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결국 얻고자 하는 건 어떤 상품이나 이익보다는 내 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로 편 들어주는 푸른밤 그리고 성시경입니다.
자, 드라마 궁 때문에 아마 이 노래 많이 알려졌었죠. 하울앤제이가 함께한 사랑인가요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정선희 씨 나오는 날입니다. 아, 가장 FM스럽진 못하지만 그래도 가장 인기가 많은 코너죠. 네, 광고 듣고요. 사연 소개한 다음에 이주길로 매연에 함께하겠습니다. 자, 프로마 미니와 문자로 참여하십시오. 미니는 100원 안 들고요. 문자가 100원 듭니다. 미니는 공짜예요. 2864번 010 쓰시는 분들은 01을 붙이시면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권호경씨, 저는 테디베어 만드는 일을 하는데요. 신기한 게 인형을 만들다 보면 이 만드는 사람과 닮게 나온답니다. 오라. 정선희씨가 깜짝 놀라시네요. 테디 새가 되겠다 나는. 테디구리. 딱따 테디. 자, 일부러 뒤통수에 솜을 넣어도요, 제 인형들은 뒤통수가 모두 납작해요. 희한하게 이 완성된 거 보면 꼭 납작하더라고요. 식영님이 만들면 어떤 모습의 곰인형이 나올까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애들이 눈이 다 처지겠죠. 김유리씨, 혼자 까불다가 냉장고를 걷어차는 바람에 발가락 뼈었어요. 아프죠. 발등과 발가락이 멍이 들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이 은근히 연해서리 작은 상처에도 무지 아프네요. 고생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럴 때 진짜 화나죠. 화낼 데가 없어. 근데 분통 터지는 거죠. 누굴 막 때리고 싶고 욕하고 싶은데 다 내 잘못이야. 김지민씨, 지금 기숙사 방에서 시험 공부하면서 미니로 푸른밤 듣고 있는데요. 제 룸메이트가 오빠 목소리를 잡아먹을 듯이 코를 고네요. 오빠 지셨어요 하셨습니다. 요즘 혹시 그거 보시나요? 띠리띠리 하면서 뭐 그 쳤어요. 난 사람 때부터 웃음을 잃었어. 사람들에게 웃음을 뺏으러 왔어. 뭐, 계획대로 돼가고 있어. 이거잖아요. 저는 뭐 사람들을 재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 정선희 씨는 3살 때부터 알람을 잃었어. 정선희 씨는 일단 오시면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저 혼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이 노래 제가 요즘 좋다고 얘기했죠. 벨벳글로브의 노래는 듣고요. 빨리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젠 내가 재미없나 봐. 아무런 표정 없는 너, 그 앞에 어색해진 나. 다시 나를 안 볼 건가 봐. 항상 그대로인 내가 너는 귀찮은가 봐. 눈치 없이 나는지 날씨는 왜 그리 좋은 건지 바보야 이런 내 맘 모르니 하나만 아는 너밖에 모르는 나인데 일찍 나와 선물도 샀어 버릇처럼 말하던 갖고 싶다던 예쁜 옷 내가 하는 일 다 그렇지 언제나 한 발 늦어서 너를 힘들게 했어 눈치 없이 노래는 왜 그리 신나는지 바보야 이런 내 맘 모르니 하나만 아는 너밖에 모르는 나인데 소리 없이 흐르던 긴 침묵 속에서 그만 일어서자는 그 말 사랑한다
소식과 몇 날 며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여자친구 생일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머 오빠 나 옛날 남친은 생일날 풀코스로 이벤트 해줬어 이거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선물 꼬라지 하고는 이러면서 사사건건 다른 남자와 비교하는 여자 제정신일까? 쉬는 날도 없이 열공하는 남친을 위해 과일에 샌드위치에 도시락 바리바리 싸들고 독서실로 찾아갔더니 어머 얘 너 어제 주몽 봤니? 완전 감동이지 진짜 남자인 내가 봐도 눈물 나더라 자판기 커피 한 잔 들고는 친구들하고 정신없이 수다 떨고 있는 남친 이걸 확 내가 보듬음아 내가 보듬게 해줘 내가 책임질 거야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있어도 좀 골치가 아프죠 징글징글 연애에 관한 모든 것 야 오늘 화보 촬영 마치고 오신 정선희씨 진짜 하고 싶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그냥 정선희 씨가 아니에요. 네. 저예요. 오늘 그 화보 촬영을 하셨는데 그냥 네네. 뭐 그냥 대충 잡지가 아니라 네네. 바지. 바지라는 잡지. 바지라는 잡지와 그 화보를 아무나 찍을 수 없다는 그 바로 바지. 저도 한 번 해봤습니다. 아, 7년 동안. 정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네. 섭외 전화 받고. 아니, 성신경 씨는 어떤 컨셉으로 찍으셨어요? 하여튼 일단 정상인으로는 안 찍어주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게. 네. 저의 그로테스크한 이목구비를 모두 살렸어요. 근데 일단 뭐 상태가 돼주시니까 그렇게 그죠? 불러서 또 하는 거죠. 아니, 뭘 많이 칠하던데 얼굴에다가. 많이 가리고. 오늘 의상 되게 이쁩니다. 검정색 가죽 재킷을 입고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난방인데 단추를 세 개를 풀어놓으시고요. 이게 원래 두 개만 풀었었는데 네. 이 하나는 자꾸 풀어져요. 숨을 크게 쉴 때마다. 뻑뻑해. 본인이 글래머라는 걸 자부하시나 봐요. 아니 아니요. 폐가 커요. 둘레가 커? 어, 폐가 둘레가. 커. 폐가 황영규 씨 폐야 지금. 툭툭 커져. 툭툭툭 끊어져요 지금. 오늘 기분이 되게 좋으세요. 저요? 화보 촬영 때문인가? 아, 또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막 계속 하루 종일 인터뷰하고 얘기하고 인터뷰하고 뭐 이런 날이 있잖아요. 네. 계속 이제 일정이 빠듯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날 때 인터뷰를 몰아서 잡아놔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헛헛해요. 한 말 또 하고. 사람이 그 안에서 내놓을 수 있는 말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들이 여러 갈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가지치기를 똑같은 가지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누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오늘 저랑 인터뷰하신 분들은 인터뷰한 느낌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잘 통했어요. 그 패션 잡지 그 인터뷰하시는 분들은 센스 있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 술 한잔 나누면서 얘기하고 싶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오희망곡 푸른밤 완전 애청자세요. 어, 진짜 푸른밤까지? 네, 푸른밤까지. 희한하게 그 사람도 극과 언제 극 시간대인데 왜 푸른밤이랑 정오희망곡 청취자들은 연결돼 있을까요? 글쎄요. 난 그게 궁금해. 네, 그 먼 다리를 건너. 그렇죠. 네. 윤종신, 그 안에 얼마나 많아. 배철수, 타블로 조정민, 박명수를 건너. 그 다리를 다 건너. 네. 그리고 우리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서클 같아, 서클. 다크 서클. 둘 다 들으면 피부가 안 좋아집니다. 아이고, 그렇다. 자, 코너 진행해보죠. 내가 솔로인 이유. 아, 난 왜 솔로일까? 요즘 너무 춥지 않아요? 갑자기 추워졌어요. 며칠 전에. 가을비 추적추적 내린 다음부터. 바람이 저를 집어삼키려고 불어댔기던데요. 너무 좋죠. 슬퍼요, 되게. 얼마 전에 성시경 씨가 저한테 통화하면서 너무 죽고 싶다고. 가을을 너무 탄다고. 네. 아니, 그리고 이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가을을 맞이하는 것보다 네. 정신없이 바쁘게 진짜 뭐 예능 프로 같은 거 정신 빼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침 8시에 끝나는 네, 거. 네. 그리고 끝나고 나왔는데 너무 추워서 하면서 하늘을 딱 봤는데 해가 떴을 때 난 어디에 있는 걸까. 난 메이크업 지울 때. 메이크업 지우고 맨 얼굴 봤을 때. 깜짝이야. 수산하지. 밤만 지우고 봤을 때. 비포 애프터로. 진짜. 그리고 이게 폼 같은 걸로 네. 이렇게 집에서 따뜻한 물에 지울 때 말고 달라. 왜 지쳐갖고 이렇게 물티슈 같은 거 있잖아요. 클리닝 티슈 그렇게 비비면서 지울 때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클렌징 물티슈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는 아이라이너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이라이너는 또... 그 물티슈로 안 지워져요. 번지기만 할 뿐. 점점 팬더가 되는 내 모습. 애매하죠. 그렇습니다. 연극 배우들 왜 분장 지울 때 많이 운다 그러잖아요. 네, 되게 좀. 네. 그러니까 그때 또 진하게 하니까. 더 많이 웃긴 날은 화장 지우면서 더 울게 돼요. 그 허무함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게다가 요즘 부르는 노래가 거리에서잖아요. 그치. 전주 나오면서 네. 네가 없는 거리에는 하면 벌써 마음이 내가 할 그치. 일이 없어서 그렇다. 에휴. 그거 한번 트로트로 바꿔봐요. 집에서 재밌다. 그럼. 마이너로 나 해봤다. 되더라.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널 부르는 아, 뭐든 잘해. 하여튼 뭘 바꿔볼까요? 또 막다른 길 다 달았어. 이거는 아니 이건 제가 제일 잘낸 잘냅니다. 약간 가슴으로 아니, 윤종신 가슴으로, 씨, 윤종신 네. 씨 버전. 막다른 길 다 달아서 약간 이렇게 체스트를 많이 써줘야 돼요. 어떻게든 즐거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즐거웠다가 빠져나갈 때 너무 슬프니까. 아, 우리 너무 푸념한다. 아니 그 방송해야 되는데. 아니 그. 아니 그 내가 솔로인 이유 들어갈까? 아니 그. 아니 그 우리가 솔로인 이유. 자. 경남 통영시에서 정희정 씨가 보내주셨어요. 항남동. 흥남동입니다. 네. 저는 올해 21살 연애 경력 때다. 제로의 외로운 솔로입니다. 네. 21살이면 모든 제로입니다. 경력이. 저는 남자를 무지 좋아라 하고 또 저를 좋아라 해주는 남자도 있었는데 네? 왜 솔로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일까요? 혹시 장군님? 오랜 시간에 걸쳐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 결정적 문제는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가면 묵뚝뚝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게 또 예. 정선이병인데 정선이병. 사실 남녀 사이가 가까워지려면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더 친해져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멀리서 힐끔거리기만 할 뿐 그 사람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황급히 얼굴이 굳어지며 도망을 치고요. 네. 어쩌다 대화할 기회라도 오면 예 아니요 관심 없는데요. 오히려 무슨 감정 있는 사람처럼 묵뚝뚝하게 대답을 합니다. 긴장되죠. 여자는 도도하게 보여야 한다잖아요. 처음엔 그렇게 하는 게 멋있고 도도해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러기 시작했는데 네. 나름 신비감을 조성해 보겠다는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남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해도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버린 탓인지 남자들이 정말 관심을 안 갖습니다. 남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다른 친구들이 마냥 부럽기만 합니다. 저를 솔로로 만들어버린 이 급정색 성격 네.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 저는 이런 분들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왜냐하면 계속 다정하게 감정 표현하는 사람보다, 아니, 몰라요. 하다가 큰맘 먹고, 차 한잔 하고 싶어요. 이런 거가. 근데 이게 이 딱딱병에 걸리신 분들은, 네. 순간 확 풀어져서 차 한잔 하고 싶어요가 안 나와요. 안 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명 머슴병이거든. 만임을 악망하다가. 마님하고 눈을 못 마주치고 그냥 마당만 쓰는 마님 머슴병인데 저도 이 딱딱병이 있죠. 머슴병이 있고. 근데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정말 일단 내가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혀 감정이 없는 사람들은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하나 둘씩 이제 코로 얘기하고 약간 풀어요. 이런 거 하고 연습을 해. 연습을. 그리고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예. 무조건. 연습을 코를 좀 집에서 발성해 발성 풀어줘야 돼, 코를. 코를 풀어야 돼 일단. 자 그래서 연습을 한 결과는 연습을 한 결과는 부작용이 있어요.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연습을 했더니 아닌 사람들이 와. 이게 그 사람들부터 시동을 걸어가지고 내가 좀 마음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조금 어필을 해야 될 텐데.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 제일 어렵죠. 어렵죠. 네, 마음 없는 사람한테는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다 해. 노랑 목소리, 막 카리스마, 뒤집어주는 뭐 목소리. 땡겨줘, 다 부드럽게 해줘, 다 돼. 다 돼, 다 돼. 근데 정작 좋아하는 사람 앞에만 흠! 아, 이게 왜 안 되지? 근데 나는 힘을 근데 줘서 그래, 이게 힘을 는다, 줘서. 근데? 그 늘어요. 연습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그리고 그거를 약간,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리액션도 좀 보게 돼요. 특히 저는 사람 눈 보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저도. 예. 눈 보는 거 떨려도 티 안 내고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이렇게 아 좋아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치. 기분 좋죠. 그럼요. 근데 어렸을 때는 네. 뭐 그런 게 어딨어.
인중 보고 얘기했어. 난 인중 보고 떨려가지고. 저는 흰자위로 바라봤어요. 전공이 필요가 없어. 그래. 성신경 씨도 그냥 보면은 되게 그런 부분이 어색하고 여리고 좀 그래요. 되게 내공 있어 보이고 막 선술 것 같은 이미지도 있잖아요. 에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성신경 씨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알면 알수록 참 허해. 근데 그런 쪽으로 난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1,000명 중에 한 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발달해서 이렇게 마음을 사람 마음을 저절로 잘 뺏는 사람. 여자분들도 일단 김영석 만나면 김영석 씨는 제가 인정. 네. 두 번 같이 이렇게 뭐 술자리에서 이렇게 뵀는데 한 번 더 봤으면은 정선 씨랑 둘이 사귀었을 수도 업혔어요, 있어요. 업혔어요, 제가. 업혔어. 김영석 씨는 진짜 매력 있는 게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빠져들면서도 스스로 어이가 없어, 내가. 야, 야, 잠깐 똑바로 봐, 선이야. 저 사람을 똑바로 봐야지. 근데 제가 한번 이 매력 있어. 그 클럽에 같이 갔는데 즉석 만남하잖아요. 즉석 만남. 김영석이랑 김영석 씨랑요? 예. 김영석이라는 사람과 클럽을 같이 갔다고요? 나이트 클럽. 아. 예, 예, 갔는데 즉석 만남을 하잖아요. 그 전혀 이건 될 수가 없는 그림인데 안 믿어지죠. 예. 매력 있어요. 그냥 얘기로 뭐 딴 것도 없어요. 그것도 막 막 아니야. 턴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아니야. 아니야. 그냥 달라. 천천히 그냥 그리고 약간 실없는 농담 약간과 함께 센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딱 그 수준으로 맞춰줘요. 예술이에요. 85년생 들어오면 85년생 수준. 85년생이야. 85kg가 들어오면 85kg야. 그렇지. 뭐든 다 맞춰. 69년 들어와도 69년한테 맞춰요. 예. 닭띠로 출발해. 회치고 출발해. 그러니까 최고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점점 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약간 감정 표현을 이렇게 잘 하라고 장려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좀 숨겨라. 기어도 안 긴 척 해라. 이런 걸 많이 배우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사실은. 튕기는 게 여자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아닙니다. 처음에는 튕기지 마세요. 처음에는 좋으면 좋은 대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출발하세요. 그렇죠. 오늘 머리 너무 예뻐요. 웃을 때 되게 따뜻하다. 칭찬이 최고야. 칭찬 네. 그리고 무조건 그 어렵지 말 하면 않고. 깔딱 넘어가. 웃겨서 죽겠다는 식으로. 너무 웃음 좀 약간 안 돼. 그렇지. 미친 거죠.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네, 그런 여자도 호감도를 있어요. 야, 내가 어제 세상 제일 암담한 사람이 자기가 개그 주워와서 얘기하면서 웃는 사람 있잖아요. 반전 전에.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내가 정말 그거 듣고 죽는 줄 알았어. 그 사람이 그랬어. 아니 뭐. 아, 진짜 웃긴다. 짜증나죠. 그 사람이 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아 혹은 네 시작하기도 전에 웃는 사람 그렇죠, 그런 거 말고 내가 어제 웃긴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사람들 매력 없어요. 네, 내가 어제 웃긴 얘기 들었는데 냉정과 열정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야. 연습 필요합니다. 연습 깔딱 넘어가지고 그리고 칭찬 아끼지 마시고 그리고 칭찬이 최고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무슨 말이 기억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언뜻 던진 야, 오늘 옷 이쁘다 뭐 오늘 이렇게 세련된 이런 그럼, 거가 그것만 남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쉽거든. 그럼 진심이잖아. 오늘 되게 이뻐요. 이런 거 왜 못해? 제가 아는 최고의 어떤 그 칭찬가 최하정 씨죠. 아, 일단 그 최하정 씨의 감탄사에는 와우로 시작하잖아요. 와우. 와우, 선이 우리 선이 오늘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큐트해. 와우, 우리 시경이. 그렇죠. 와우, 정말 시경이 빛이나 블링블링. 이렇게. 네, 맞아요. 네. 그렇게 가식적으로 얘기하는데도 고맙잖아. 와닿죠. 최하정 씨는 칭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이 묻어주죠. 김영철 씨에 대해서 한 칭찬이 최고였어요. 뭐였죠? 와우, 영철은 정말 달변가. 영철이 너무 재밌어. 영철이가 사람을 흉내낼 때, 오, 영철이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영철이랑 함께하는 삶은 너무 즐거울 거야. 그렇지만 영철이랑 결혼하라고. 와우, 난 13분 만에 이혼할 거야. 정말 한 사람을 천국까지 확 급속으로 질주를 시켰다가 나락으로 꽂아버리는 그렇죠. 최고의 어떤 언변. 네, 파주 갔다 제주도 갔다. 오, 정말. 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노래는 네, 자우림의 애인 발견. 노래 듣겠습니다. 눈
거야. 지금 이대로 좋은 사람 그대로. 나는 너무 약해. 내가 날 지켜줘야 해. 지금 이대로 좋은 사람 그대로. 이번 주 연애 고민 사연은 서울 은평구 가련 이동 김상현 씨의 사연입니다. 사실 제 여자친구 이만하면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녀는 자기 얼굴에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야, 난 눈이 짝짝인 것 같지 않아? 아, 코는 또 왜 이렇게 길어? 자기야, 진짜 내 얼굴 왜 이래? 아, 짜증나. 견적 너무 안 나와. 아. 만나기만 하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타박을 합니다. 남자친구인 제가 아무리 이쁘다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도 늘 불만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그녀 집 앞에 갔는데 글쎄 그녀가 뜬금없이 선글라스를 끼고 나온 거예요. 불안하다. 제가 선글라스를 벗어보라고 했더니 오빠 말 안 해서 미안. 나 눈 살짝 찝었어. 나 어때? 이뻐 이뻐? 응? 응? 좀 더 찝을 걸 그랬나? 그녀 눈을 제대로 약올렸더군요. 그렇습니다. 저와 상의 없이 쌍꺼풀 수술을 한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며칠 뒤에 이번엔 코에 붕대를 감고 온 게 아니겠어요? 오빠 쌍꺼풀 실파 풀러 갔다가 코도 좀 약올려서 콧대기야. 근데 나 광대뼈도 좀 나아 보이지 않아? 이거 입술도 너무 얇은 것 같은데 나 다음번에 입술에 뭐 좀 넣을까? 이거 실파 풀렸나 보다? 계속 수술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녀의 자신감이 회복되는 것 같아서 뭐 성형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갈수록 중독이에요. 심지어 얼마 전엔 친구들과 성형 개해한다고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성형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있는 것 같아서 이젠 그녀가 무섭기까지 합니다. 제 여자친구 어떻게 하죠? 네, 독특한 고민입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전 이런 눈을 찝었다 그러길래 이건 펀펀 라디오로 가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이거는 예. 요새 진짜 이런 중독이 걸리신 분들 꽤 있어요. 독특한 고민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남자분들 고민하고 있는 남자분들 꽤 있어요. 이게 한 번 이 중독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강박관념처럼 사람이 다른 일을 해도 그거에만 꽂혀가지고 네. 야, 나 지금 빨리 이거 어떻게 빨리 상담 받고 그거 고쳐야 되는데 빨리 돈 모아서 이거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만 이 필이 글루만 간대요. 네, 그러니까는 성형이란 게 한도 끝도 없대요 진짜. 부분 부분이 많잖아요. 뭐 우리가 대략 줄긋기가 되는 그 눈, 코, 입 외에도 네. 뭐 안면 윤곽에 관련된 성형이 뭐 그거 세 개뿐이겠어요. 그렇죠. 깊기, 꿰매기, 부풀려서 깎기. 넣기, 깎기, 들어 올리기, 말아 넣기, 예. 말아 내놓기. 그렇죠. 뭐 이런. 장풍 발사하기, 뭐 있죠. 무형각, 그, 이런 것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빵빵이 수술, 뭐 이래가지고. 볼 빵빵이 수술이 요새 유행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럴 때 좀 속상한 게 남자들이 있어요. 나한테만 내가 이쁘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이런 걸로 다투기도 하죠. 너 이쁘다니까? 말이 안 통해. 근데 주변에서 딱 그렇게 개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성형 개하는 친구들 만나면 그래요. 야 지금 딱 좋을 때니까 네가 이뻐 보인다 그러지.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때 대봐. 이쁘다고 그때도 그럴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플라스틱을 바라볼 때 더 이뻐 보이나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플라스틱이 살에 감싸여져 있잖아요. 형태와 윤곽을 만들어주잖아요. 재료만 원료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나 그 사람 코 뺀 거 봤다. 봤어. 언니 사진 찍었더라. 괜찮죠. 예. 코를 넣었다 뺐어요. 넣었다 예. 빼신 분도 꽤 계십니다. 제 예. 주변에. 예. 견적이 영 자기가 원했던 그 형상이 안 나와서. 혹은 부작용. 아파라. 아프죠. 예. 그렇지만 이 미에 대해서 도전하는 여자들의 의지는 아마 어떤 전장에서 용기를 불사르는 남자보다도 훨씬 대단할 거라고 저는. 운동 중독 같은 거죠. 김종국 씨처럼. 그러니까 뭘 해도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을 해가지고 눈이 예뻐졌어. 눈만 보면 예뻐. 코랑 좀 부조화가? 코가 그러면은 조금 더 끝이 올라가야 될 것 같아. 네. 세웠어. 잠깐만, 입술이 너무 얇아 보여. 밑에다 좀 빵빵하게 넣을까? 넣었어. 그럼 턱이 사각인데 입술까지 부풀어 오르니까 좀 부정, 야, 부적당해. 이게, 얼굴은 됐는데 턱을 깎아. 좀 빈약하네, 가슴이. 그렇죠. 좀 넣었어. 그렇죠. 야, 엉덩이에다 지방도 넣을 수 있다는데.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점점. 네, 그러다가 결국엔 갈비뼈도 하나 빼죠. 허리 들어가 보인다고. 옛날에 모델, 아, 옛날이 아니라 외국 모델들이 관절과 갈비뼈 그런 수술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오는 거죠. 무서워요, 생각만 해도. 자, 마이클 잭슨의 데인저러스 듣겠습니다. 근데 저는 성형 자체에 대해서는 네. 사실 뭐라고 안 해요. 왜냐면 자신감 회복에 아주 도움이 돼요, 성형이라는 게. 그렇죠. 네, 적당한 건. 적당하게. 한두 개 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한두 가지 정도의 성형술을 했는데 그 외에 자꾸 보정하고 싶고 보완하고 싶고 티만 눈에 걸린다면, 자꾸 눈에 띄인다면 사실 내 원래 얼굴을 좋아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꾸만 의식적으로라도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나는 정신적인 어떤 결함일 수도 있어요. 이런 성형 중독은. 사실 연애라는 것은 물론 이기적인 거죠. 날 위한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날 위하는 방법이 그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게 일단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너무 이쁘다는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자기를 계속 바꿔나가면 저는 되게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싸워서 헤어진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 네. 네. 충분히 그런 사유로 싸울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 남자분은 여자분한테 경고를 하셔야 돼요. 남자에게는 헤어질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분명히 나는 지금 이 모습이 좋다고 했고 더 하는 게 싫다고 했는데도 네가 계속 이거를 강행한다면 이건 너 자신의 문제를 떠나서 네가 이제 나의 의견이나 이런 것까지도 존중하지 않을 정도로 나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된다. 나랑, 이런 식으로 나랑 못 만난다. 하려면 나랑 헤어지고 해라. 차라리 그렇게 엄포를 놔버려야지. 이거 이렇게 되면은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 더 심각해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 하지 말고 지금이 너무 완벽하고 지금이 너무 예뻐. 나는 안 했을 때가 더 예뻤지만 지금 이거 한 거는 풀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은 제발 하지 말아라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뭐 자는 사이에 집도를 해서 뺄 수도 없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남자친구 안 만난 사이에 집도 받고 왔다면 그거는 그때 가서 야, 난 이건 진짜 쇼킹할 것 같아. 예를 들어 뭐 코턱이 아니더라도 쌍꺼풀 수술 같은 걸. 이래서 이혼하신 분도 계세요. 어, 진짜? 예, 네. 남편하고 이혼하신 분도 계세요. 쌍꺼풀 수술. 상의 없이 그냥 하고 왔다고. 그렇지. 네. 이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그랬나? 하여튼 어디서 들었는데. 아니, 이게 이혼을 하셨어요. 하여튼 사례가 그 재미잖아요. 이게 내 거잖아. 네. 나도 네 거지만. 아, 서로에게 어떤 네. 소유권이 그렇지. 있는 거죠? 어, 이게 네 눈이야, 내 눈이지. 에, 그게 얼마나 또. 내게 네 눈이고. 살벌하게 들으면 살벌하게 들을 수 있지만 그게 굉장히. 끈끈한 그. 끈끈한 그게 있잖아요. 근데 얘가 허락도 안 받고. 예전에 김웅수 씨가 고두심 씨가 출연한 그 모 드라마 꽃보다 아름다워에 고두심 씨가 신장을 기증해줘요. 아버지가 바람핀 여자한테. 저 그거 보고 거기서 무지하게 울었잖아요. 김웅수 연기가 막 울면서 엄마 신장이 엄마 거냐고 네. 내 거라고 그 가슴이 문드러지는 대사에 네. 제가 완전 거의 뭐 배종옥 씨랑 거의 다 죽여버렸죠 연기로. 고두심 씨 빨간 약 네. 가슴에 바를 때는 제가 구역질을 했어요. 울다가 정말 울다가 이러면서 울었어요. 진짜 아, 최고였던 것 같아요. 김웅수가 그렇게 대단한 연기를 그쵸, 할 줄 몰랐네. 그때 이후로 김웅수의 제조명. 나도 그때 그러니까. 콧물 눈물 흘리면서 범벅이 돼서 진짜 엄마 신장이 엄마 거야 내 거야 이러는데 그렇지.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눈물 콧물이 네 쌍꺼풀이 네 쌍꺼풀이 그건 좀 아니지만 네. 소유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포타기에 정말 소유권을 주장하던 관계잖아요 사실. 그렇죠. 연애 예. 사랑 이런 연애의 거는. 재미가 그건데 그러니까 자기 눈은 누구 거? 자기 거 이런 재미 그렇죠. 네? 그게 비단 눈만은 아니죠.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런 것들 자, 하여튼 뭐 잘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자친구한테 이게 장난 아니다. 너 그거 네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여자친구가 좀 감동을 하고 좀 이게 느끼게끔 해야지. 야, 어따 대고 눈을 확 내 거야 건들지 마 이러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지. 녹작지근하게 무서우면서도 고마우면서도 네. 네, 이렇게. 그게 좀 어렵지만 네. 진심을 담아서 진짜 반대를 하고 조금 경계선을 그어놓으세요. 그렇습니다. 자, 저는 저한테 오시면 제가 성형을 해드립니다. 암만. 돈도 많이 모아놨거든요. 암만. 예. 뭘 못해. 자, 오연란과
JK 김동욱이 함께한 그때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야, 이거 애매한데 우리 선곡 요즘에? 그때라는 것은 성형 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선곡은 정의만 곡이 이런 상황과 정반대되는 선곡 짱입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말 두 분 너무너무 잘 될 거예요. 힘든 난관을 극복하고 진짜 두 분이 잘 해내실 거라고 믿어요. 네, 잘못된 만남. 김현철과 거미가 부릅니다. 우린 이제 어떡하죠? 이런 거. 우린 이제 어떡하죠? 이런 거. 쫙쫙 와요. 사연 소개한 다음에 선곡은 기가 막혀요. 다 네. 그래. 성형에 관한 곡 하나 만들면 라디오에 오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형 미인 있잖아요. 있어, 성형 미인 있어. 그렇구나. 자, 내 사랑 못나니. 윤종신입니다. 내 사랑 못나니. 네. 이것도 웃긴데? 웃긴 것보다는 오연란과 우리 제키 김동욱이 함께한 그때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야, 이렇게 들으니까 또 계속. 자, 노래 듣겠습니다. 아름답던 그날들처럼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짧은 사연 몇 개 이렇게 얘기할게요. 네. 문자로 0864님. 곧 그녀와 첫 키스를 하려고 합니다. 형님, 누님 좋은 장소 추천해 주십시오. 에이씨. 자, 우리 정상희 씨부터. 네. 응? 있잖아, 왜. 집 앞? 집 앞? 스릴 있죠. 아니, 길게 할 거면 집 앞은 좀 그렇다. 그럼. 아직 학생인 것 같으니까. 첫 키스를 하려고. 차는 그렇지. 좀 그렇잖아. 차가 없지. 그러니까, 골목. 네, 비디오 방은 너무 깬다. 깨. 카페에는 좀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대로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안에 말고, 실내 말고. 안에로 가면, 불안해, 여자분들이. 그치, 그치. 실외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후미진, 이런 게 있어요. 후미진 골목, 좁다란 골목. 사람이 옆으로 기어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 골목. 그런 골목들이 있어. 글로 들어가? 일로 걷고 싶네. 그치. 진짜 어색하다. 근데 거기서 입구에서 키스를 하고 빨리 집에 가셔야지 더 들어가면 온천 표시 나와요. 그런 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아, 글쎄요. 이렇게 어디서 해야지. 이렇게 완벽한 시츄에이션을 만들려고 되게 애를 쓰잖아요. 보통 서투르고 처음일 때는. 그리고 첫 키스 팁을 드리는데 길게 하지 마세요. 첫 키스 길게 하면 마지막 키스 될 수 있어요. 여자들은 첫 키스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그렇죠. 내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는 거죠.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저는 첫 키스 되게 길게 했는데.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폐활량이.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있는 거야. 저는 거의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신세계를 파라다이스인 거예요. 그럼 좋은 거고요. 근데 첫 키스에 대한 그 정선이 첫 키스는 어디? 난 강변. 둔치. 저 테크노 거기? 아 그냥 잠실 쪽 둔치 한강 둔치 괜찮다 되게 한강 정도면 운치 있네요. 운치를 찾았죠. 운치를 찾았는데 결국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4X라는 커피숍이었어요. 4X XXXX가 써 있어. 정말 웃긴다. 네. 넘어갈게요. 네. 윤혜영 씨. 네. 7년간 편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냈던 오빠와 사귀고 있는데요. 제가 좀만 화내거나 짜증을 내면 왜? 또 시경이 생각나? 이렇게 걸핏하면 말끝마다 옛 남친 얘기를 거들먹거려요. 제 과거를 너무 꿰고 있는 오빠 어쩌면 좋죠? 아니 뭐 이제 사귀고 있는 거야? 응응. 야 이건 남자가 너무 매너 없다. 매너 없지. 예, 제대로 별로네요. 저 같으면은 이건 아웃이에요. 것 같은데요. 네, 아웃이에요. 네, 정리할 것 같은데요. 네 아웃이에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 한 건의 사건으로 다 이 남자의 성향이 나와요. 나와요. 그럼. 이 남자의 성향이. 이 남자 정말 남자답지 못하고 페어플레이 없고 진짜 마음의 넓기가 손톱이네. 손톱. 밴댕이. 네. 밴댕이 콧구멍. 락영준 씨. 동아리 후배랑 1년째 비밀 연애라고 있습니다. 사실 뭐 비밀 연애만큼 짜릿하고 재밌는 일도 없지만 불편한 점도 참 많거든요. 공개하고 싶은데 여친이 자꾸 반대하네요. 졸업 때까지만 비밀로 사귀자고 하는데 계속 그래야 할까요? 또 있나? 뭐가? 동아리의 남친이 반대한대잖아. 그럴 때가 있어. 산악동아리인데. 왜냐면 이렇게 안 밝히자 그러면 나랑은 대충 정리하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겠어. 약간 구림의 미학. 예전에 제 후배가 산악동아리에서 사다리 걸친 여자랑 만나가지고 네. 나중에 공개가 됐는데 다 거기 동아리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설마 저 같으면 밝히자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 밝히자고 얘기를 해야 1년 된다고 했으면 생각해요. 1년 했으면 됐지 뭘. 1년이면 이제 안정권으로 돌아선 거잖아. 남자답게. 네. 그럼요. 동아리 아니 난 그런 사람이 제일 비겁한 것 같아. 헤어짐을 일단 두려워서 이렇게 커밋을 안 하는. 뭔지 알아. 간만 그러니까, 보다가 네. 계속 간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거의 이제 상처받죠. 애가 달아 죽어요. 난 별론가? 나랑 오래 안 갈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들어와도 대쉬를 해도 빠져나갈 구멍을 딱 하나 만들어 놓는 남자들이 있어요. 네가 대쉬했잖아. 이런 식으로. 야, 참 다양한 남자를 만나셨어요. 정선 씨는. 옆에 제보를 들은 거예요. DJ 생활 3년. 네. 알겠습니다. 사연 커플 사연은 몇 개나 드셨나요? 지금까지. 아직 한, 근데 더부룩해가지고, 이게 커플 사연이 웬만한 사연하고는 달라가지고, 한
그때 58개 정도 먹었잖아요. 지금 한 26장 정도 덜 먹었어요. 아, 이게 첫 키스 장소 얘기해주고 나니까 우리도 좀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양치하세요, 양치. 각을. 내 몸을 방치하지 않는 5가지 방법, 10가지 노하우, 이런 거 가르쳐 드릴게요. 스킨십이 그리울 때 샤워하세요. 뭐 이런 것들. 에이, 그. 어우야. 자, 오늘 깔끔하게 보내드립니다. 이게 깔끔하니? 네, 내 이미지 들어가... 뭐가 돼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갈 수 있을까?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봐요. 네, 안녕히 가세요. 감미연 씨입니다. 아, 옛날 여자 듣고요. 3부에 다시 올게요. 성시경입니다. 자꾸자꾸 마음이 따뜻해질 때 그대의 하루를 안아주는 푸른밤 그리고 성시경입니다. 자기 집 안방도 아닌
대낮에 카페 안. 소파에 축 늘어진 채 팔을 늘어뜨려 흔들흔들하고 있는 케이. 조금 늦게 도착한 친구는 그 모양을 보더니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냉큼 진단을 내립니다. 고민 있냐? 친구가 오거나 말거나 계속 그 자세로 그대로 눕듯이 앉아있던 케이. 듣는 사람까지 힘 빠지게 하는 말투로 간신히 대답합니다. 아니 그런 거 없어. 근데 왜? 남자친구랑 싸웠어? 친구의 두 번째 물음에 케이는 그제야 몸을 좀 일으키며 말하길. 싸우기도 싫다. 뒤통수도 보기 싫구만. 짜증나. 친구는 그런 K에게 빙긋이 웃으며 최종 진단을 내립니다. 너 권태기구나? 친구는 여전히 세상 귀찮은 얼굴로 흐느적대는 K 앞으로 바짝 다가앉습니다. 너 그 사람 막 싫지? 이유도 없이 꼴보기 싫고 말하는 것마다 한심하고 맨날 하던 농담도 이젠 듣기에 짜증나고 지나가는 남자들은 다 멋있는데 어? 왜 저 인간은 뒤통수도 저렇게 못생겼나 싶고. 어느새 번쩍 일어나 앉은 케이. 반색을 하며 친구의 말을 넙죽 받아채죠. 너도 아는구나. 나 진짜 미치겠어. 어제는 밥 먹는데 한 대 때리고 싶더라니까. 아니 돼지도 아니고 인간이 무슨 밥을 그렇게 먹어? 아 진짜. 야 나 어떡해. 그 말에 친구가 마치 선배처럼 도인처럼 대답해줍니다. 나도 딱 그랬었거든. 다 꼴보기 싫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 하루는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옆자리에서 그 사람이 자더라. 처음에는 아니 날 운전시키고 자긴 잠을 잔단 말이야? 성질이 확 났는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그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야. 왜 아무리 미워도 잠든 얼굴까지 믿긴 어렵잖아. 그 어린애 같기도 하고. 엄마들은 아들이 아무리 커도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 얼굴에서 100일 때 얼굴을 찾아낼 수 있대. 나는 그때 그 사람 얼굴에서 그런 걸 찾아낸 것 같아. 뭐 지금은 이유도 없이 밉지만 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사랑해온 사람의 얼굴 지금도 날 믿고 이렇게나 천진하게 잠든 내 사람의 얼굴. 가을은 호르몬이 날뛰는 계절. 이유도 없이 슬퍼졌다가 이유도 없이 미워지지만 그래도 그 끝엔 사랑이 버티고 있어주기를.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헤어지진 않기를. 사랑을 말하다.
자, 박진영 씨 요즘 뭐 제작자로 활동하시느라고 가수로 한번 컴백해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JYP의 컴백은 그 B의 앨범 안에서일 뿐입니다. 항상 It's JYP. 왜 B 노래인데 왜 항상 JYP라 그러시는지. 근데 어쨌든 하여튼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형이 컴백해도 될까? 막 이렇게. 왜? 그런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눈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박진영 씨는 워낙 강렬한 퍼포머인데다가 또 그때 시기에 맞는 또 좋은 곡도 잘 써내시고 하니까. 박진영 씨 2집 중에서 영원히 둘이서 함께 들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미울 때가 있나요? 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이유 없이 미울 때. 특히 우리 이민아 작가는 이런 거를 꼭 글에 많이 쓰는데, 연애할 때 이렇게 누가 되게 미웠던 적이 있었나 봐요. 사귀는 동안은 이렇게 좀 밋밋해질 순 있어도 막 미워 죽겠진 않는데, 그러면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하여튼 가을에 이제 마음 싱숭생숭한데 괜히 그런 기분인지 모르고 이제 행복한 만남을 깨지 말라는 그런 바람에서 사랑을 말하다 함께 했습니다.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9237님. 이제 진짜 가을이에요. 방 안에 둔 모과향이 제법 진하게 배어납니다. 야, 모과가 나오는. 그쵸? 4944님. 저도 쌀쌀한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도롱이 벌레처럼 담요를 돌돌 말고 있습니다. 7105님. 오빠, 저 운전면허 필기 공부하는데 영 진도가 안 나가요. 한 번에 못 붙으면 바보라는데 전 왜 이렇게 어렵죠? 그렇다면 저는? 그 운전면허 필기는 되게 쉬워요. 예. OX, 아직도 OX겠지? 아니구나. 1, 2, 3, 4인가? OX도 섞여 있었지 않았나요? 아, 그럼 오토바이 면허인가? 하여튼, 웬만하면 붙습니다. 네. 근데 꼭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컴퓨터용 사인펜 잘 이용 못하고, 뭐. 아, 꼭 한두 명씩 있어요. 가면 탈락하시는 분들. 그럼 또 그 필증 사가지고 붙여야 되고 또 인지. 돈 낭비죠. 시간 낭비에. 이왕 하는 거면 좀 바싹 열심히 하십시오. 시험은 잘 볼 겁니다. 1088님. 술 마신다던 남친. 이젠 전화기 전원까지 꺼놨네요. 너무 섭섭해요. 우리 준 어디서 뭐 하는 거야? 불안하죠, 이럴 때. 6848님. 책 대여점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딱 제 스타일인 분이 매일 오세요. 매일 봐서 좋긴 한데 공부는 언제 하시는지 살짝 걱정. 만화책 빌리시나? 1806님. 다들 감기 조심하라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내과 병원 하시는 저희 아빠는 감기 환자가 늘어야 병원이 산다며 이번 환절기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그렇군요. 야, 저 약 좀 가득 좀 재워놓고 진짜 간호사 아르바이트 한 명 더 뽑고. 6332님. 침대에서 시험 공부한다고 형광펜 들고 설치다가 이불에 왕 자국 남겼어요. 엄마가 못 보셔야 될 텐데. 형광펜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다. 8413님. 왜 솔로는 봄에도 외롭고 여름에도 외롭고 가을 겨울 사시사철 외로운 걸까요? 불공평해요. 커플들에게도 뼛속까지 서러운 계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이, 마음을 곱게 먹어야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소연님, 과외하는 꼬마가 엊그제 시험을 쳤는데 25문제 중에 11개를 틀렸대요. 이상해요. 나랑 잘할 때는 잘하는데. 저 잘리지 않겠죠? 선생님한테는 좀 너그럽죠.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경우에는 좀 집중 잘 못하는 꼬마들이 있어요. 그죠?
홍다영님, 방에 DJ성 담요 둘러쓰고 있는 포스터 붙여놨더니 옷 갈아입을 때 괜히 부끄러운 거 있죠? 그래서 요즘엔 불 끄고 옷 갈아입어요. 형이 그냥 입으세요. 좀 봅시다. 네. 아, 이우주님, 그녀를 처음 만난 게 이맘때인데 다시 이 계절이 돌아오니까 그녀는 떠나온 그 사람에게 다시 갈 준비를 하네요.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고 그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채워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정말 여기까지인가 봐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 뭐 인력으로 안 되는 게 있죠. 예. 보내주세요. 그러면 또 무지 우준 씨가 또 기억에 남을걸요.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우정님 신청곡 박정현의 위태로운 이야기 함께 듣겠습니다. 이토록
노래 참 잘하죠, 박정현 씨. 위태로운 이야기 함께 들었습니다. 대구 서구 평리 1동에서 이춘우님. 제가 오늘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워낙 소심해서요. 방송을 통해 털어놓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랜만에 시내에 나가서 맥도 음해 아이스크림 사 먹다가 휙 지나가시는 신사분과 부딪혔거든요. 그분 양복에 아이스크림 묻혔는데 순간 너무 당황해서 사과도 못했습니다. 신사분은 많이 바쁘셨는지 아이스크림이 묻었다는 것도 모르고 무심히 자기의 갈 길을 가시던데, 아마 제3자 입장에서 이 상황을 목격했다면 아이스크림 묻은 거 알려드리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이 그때 입장에서는 순간 그럴 용기가 차마 나진 않더군요. 매장이 유리문으로 돼 있어서 아마 매장 안에 계셨던 분들은 이 광경을 보시고 웃긴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핑계를 대자면 제가 묻히려고 굳이 의도한 건 아니었고요. 그분이 오시는 걸 저도 미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양복 왼쪽에 하얀 아이스크림 묻으신 신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 전하고 싶네요. 죄송 죄송. 소심하시네요. 네. 잘 닦으셨겠죠. 그 아이스크림에 중독될 때가 있었는데 요즘엔 아이스크림 먹기에는 좀 쌀쌀하지 않나요? 또 겨울에 먹는 아이스크림도 맛이 있지만요. 광주 남구 진월동에서 이수연님. 안녕하세요 오빠, 광주에 사는 수연이에요. 오늘 오랜만에 큰언니네 집에 놀러갔었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애들 밥 먹이느라 정작 언니 본인은 한 숟갈도 제대로 못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 언니를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 언니는 언니를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이나 보내? 그랬더니 내 시간이 어딨니? 없어. 어이구, 니들도 애들 둘 낳고 살아봐봐. 이러더라고요. 시집 가기 전엔 예쁘게 화장도 잘하고 옷도 센스있게 잘 입고 사람들한테 편지 쓰는 것도 좋아했었는데 이젠 전혀 그럴 시간이 없나 봐요. 이게 결혼의 현실일까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생활에 치여서 자기 걸 많이 잃어가고 도중에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요, 가끔 생각하는 거지만 시경 오빠는 결혼해서 아기 무지 잘 키우실 것 같아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 자기 걸 잃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 거가 되는 것 같아요. 새롭게. 자식을 낳으면 그게 내 삶이잖아요. 내 분신이고. 그러면 포기하는 거죠, 내 건. 그게 내 거가 된 거죠, 벌써. 그러니까 이걸 난 손해야. 자식 키우느라고. 이렇게 마음 갖는 부모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확 지나갔을 때 좀 아차, 벌써 이렇게 됐구나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죠? 만약에 다 그렇게 자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 이렇게 커 있을까요? 건강하고 잘. 고유진의 노래 오랜만에 듣습니다. Everyday. 사랑아,
미치기 전에 내게 키스해줘. Just tonight. 이게 사랑인가 봐. 보고 싶은 나 어떡해. 잠이 오지 않아. 네가 많이 그리운가 봐. 너의
체리필터의 해피데이 들으셨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에서 김정인님. 오늘 전 푸른밤에 그룹 소원 성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원 성취는 모두 현재 고3으로 이루어진 능휘현이, 헐스다영, 아담담이, 근엄수연, 그리고 바로 저 딸기 정인이 속해 있는 그룹입니다. 능휘 이런 건 뭔가요? 헐스. 제가 모르는 신세대 신조어인가? 하여튼 결성은 제주도 수학여행 때 했고요. 노래방을 주무대로 벌써 1년이 넘게 활동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멤버들을 소개하자면 대학에 미리 붙어버려 수능이 면제된 무늬만 고3인 저 딸기 정인 축하드립니다. 중저음의 보컬과 스케줄 그리고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학교 무대를 할 정도로 미모가 뛰어나고 문학 소녀인데다가 곧 국문학도가 될 우리 그룹의 리더이자 저음 보이스 능휘현이, 그리고 완전 고음을 맡고 있고 특유의 헐스라는 감탄사를 즐겨 쓰는 우리 그룹의 유일한 A형 시경오라버니의 추종자라 헐스다영, 다음은 안무를 맡고 있고 장차 위대한 수학자가 될 냉철하고 멋진 멤버 아담담이, 마지막으로 중고음의 보컬과 안무 그리고 결단력이 뛰어나서 식사 메뉴 정하기 위해서 발달된 능력을 보여주는 근엄수연. 우리 그룹 소원성취 아마 수능 끝나고서야 긴 공백을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홀로 친구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대학을 붙으셨으니까. 소원성취 멤버들 모두 소원성취하자. 신청곡은 우리의 주요 활동곡을 정했습니다. 되게 왕성한 활동 되게 좀 과격할 것 같았는데 토이의 소박했던 행복했던 이제 이거 좋죠.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그리고 H.O.T.의 빛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많던 나의 모습과
낯선 시절 우리의 모습 처음 너울던 그 밤 기억하니 말 없이 건넨 선물 보면서 고마워 정말 그 한마디에 괜히 나도 눈물이
우리가 꿈꾸는 눈부신 빛이 저기 있어. 아름다운 세상이 바로 저기 보여. 우린 여기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 H.O.T. Let's go. 노래세가 함께했습니다. 토이의 소박했던 행복했던 네, 제가 불렀고요.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H.O.T.의 빛까지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DJ 처음 할 때 뭐 성시경의 뭡니다 이게 좀 되게 어색했었거든요. 지금도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되게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선배인데도 신승훈이 부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애매하고 그리고 이제 가수가 된 다음에 제일 당황스러운 건 친구들 만났을 때, 뭐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승훈이 형, 뭐, 정화 누나, 뭐, 이렇게 되는데, 되게 좀 재수없게 쳐다보는 건 거죠.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야, 신승훈이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게 된 거예요. 되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네, 시니 도커너의 Nothing Compares to You 듣고 오겠습니다. It's been 7 hours and 15 days since you took your love away. I go out every night and sleep all day since you took your love away. Since you've been gone, I can do whatever I want. I can see whomever I choose. I can eat my dinner in a fancy restaurant, but nothing, I said nothing can take away.
전 개인적으로 이 노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했었고 좀 무서워요. 아, 하여튼 시니더 코너의 Nothing Compares to 들었습니다. 사연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아니 왜 사연에 자기 이름을 써놔요, 이광길 씨? 서울 영등포구 대림삼동 사시는 우희경님. 독서실 콧물 아줌마 그 후. 아, 우리 그 콧물 사연 보내주신 분이군요. 오빠, 일요일 날 잘 지내나요? 독서실 콧물 아줌마 사연 읽어주신 희경이에요. 사연 올리고 나서 아줌마한테 아주 정중하게 쪽지와 녹차랑 함께 자리에 올려놨거든요. 한동안은 괜찮더라고요. 근데 옆 아줌마가 좀 잠잠하니까 이번엔 앞자리 고등학생이 시작이더라고요. 고등학생이 시작하니까 옆자리 아줌마도 다시. 저 결국 그래서 샀습니다. 귀마개요. 남은 시간 동안 그냥 귀마개랑 친하게 지내려고요. 근데 전 제가 좀 예민한 건가요? 전 콧물 나면 휴지를 막고 있는데 독서실에서 소리 안 내는 게 기본 아닌가?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결국엔. 남은 기간 열공하라고 오빠가 희경양 열공해서 꼭 합격하세요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희경양 열공해서 꼭 합격하세요. 네. 그거 사셨구나. 이렇게 찌그러뜨려가지고 귀에 꽂는 거. 또 그거 이렇게 예민한 분들은 그거 꽂는다고 또 안 집중이 또 잘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만. 아니면 음악 들으면서 하는 것 뭐 권해드리진 않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음악 들으면서는 공부가 잘 안 될까? 자,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할 겁니다. 희경 씨, 사연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이민준님 신청곡으로 골랐어요. 거미의 손틈새로. 네. 아, 또 한 주가 반이 싹 지나가 주네요, 그죠? 네. 내일만 딱 보내면 또 금요일입니다. 자, 주말을 바라보는 예, 수요일 밤, 목요일 새벽입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잘 자요.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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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말을 했다면 예전 그때처럼 나를 보고 웃어줬을까.